네, 말씀드린 것처럼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가 곧 시작됩니다. 지금까지 부산시는 이에 대해서 어떤 명확한 목소리를 내지 않고 있는데요. 세계 최대 원전 밀집 지역이 포함되어 있는 부산의 역대 시장들은 이 원전 방사능과 관련된 안전 이슈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밝혔었는지 짚어봤습니다. 진단 내용과 결과 설명이 부족하여 안전이 확보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시민들이 충분히 신뢰하고 안심할 수 있는 수준이 되지 못하였다. 당시는 원전 발전 비중을 59%까지 높이겠다며 친원전 정책을 천명한 이명박 정부였습니다. 시민이 확신할 수 있는 그런 완벽한 안전이 전제되지 않고서는 제재 연장은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설사 그것이 우리 부산시의 권한과 책임하고 거리가 있다고 하더라도 단호하게 정부를 상대로 해서 이 원전 생태계를 더욱 탄탄히 구축했더라면은 지금 아마 경쟁자가 전혀 없었을 것이라고. 일본 오염수 방류에 대해 정부 자체 조사단은 별 문제 없다는 IAEA 조사 결과를 수용하는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정부는 IAEA가 원자력 안전 분야에서 오랜 기간 전문성과 대표성을 가진 권위 있는 기관이며 이번 보고서의 내용을 존중한다는 입장입니다. 절차를 거쳐서 하는 것에 대해서조차 저희가 무조건 반대를 하는 것은 그것은 국제사회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의 자세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